성령 충만의 결과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한 세상 쾌락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요. 두 번째는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된다. 세 번째는 서로 복종하게 한다. 서로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입니다. 거룩해진다. 더 할 수 있겠지만 거룩해진다. 네 번째로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거룩해진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입니다. 11절. 우리 6장 우리 11절입니다. 6장 11절. 우리 호영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성령 충만해지면 육체를 위한 세상 쾌락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성령 충만해지면은 육체를 위한 세상 쾌락의 그게 뭐 술이 됐든 음란이 됐든 운동이 됐든 마약이 됐든 물질욕이 됐든 세상 쾌락이 됐든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자, 그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했을 때 제 목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어. 1년은 지나도 제로, 2년. 그러니까 아니 가끔 한두 명도 왔었죠. 근데 다 뜨내기들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단 성도들은 와서 해방 놓고. 근데 있잖아요. 그 외로움의 시간에 서점에 가서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의 책을 보는데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점에 가서 하나님은 누굴까? 야, 우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 야, 뭘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굴까? 그런데 있잖아. 이 삼위일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책들 가운데 이 삼위일체 네노라는 신학자들의 이 삼위일체 책을 보는데요. 와, 이게 너무 머리가 아프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어? 야, 이게 무슨 뭐야 이거? 하나님 뭐? 어? 하나님 누군 거야 정말? 어? 야, 이거 뭐 이렇게 어려워? 응? 하나님의 형상이 삼위일체인데 뭐 이렇게 어려워? 다들 그냥 무슨 뭐, 응? 뭐 철학 이론을 쓰는 것 같아. 뭐야 이게? 근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독보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독보적인 사람들이요. 이게 뭐냐면은 소설책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소설책을 보더라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굉장히 간결하고 굉장히 내용이 심플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설책은요, 막 눈물 빼고 콧물 빼고 감동이 밀려고 막 그래요. 있잖아요. 역대 그 네노라는 그 소설가들이 쓴 그 소설책 중에 진짜 그런 책들 많지 않아요. 이해되죠? 어?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삼위일체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있잖아요. 독보적인 게 있어요. 독보적인 게.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있는데요. 와, 이게 뭐야? 이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요, 그분의 책이라면요, 성경 구절을 대조하면서, 와, 이게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 와, 이게 뭐냐?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벌써 이 땅 교회들이 지금 잘못됐잖아, 이게. 어? 우와. 엄청난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잘못 써놨는데 뭐 헷갈리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명쾌해? 왜 이렇게 간결해? 어? 야, 말씀이랑 너무 맞잖아 이게. 어? 와, 그렇구나. 와, 그렇구나. 그래서요 제가 그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책들 중에 정말 그 몇 안 되는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령을 찾은 거예요. 와, 그렇구나. 영원전부터 인격적으로 구별되시는구나. 야, 그러면 있잖아. 그 수가 잠깐만. 야, 내가 나온 그 침례교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성령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야, 성령님 부르는데요. 야, 제가요. 야. 내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도 한 적이 없고,
총신도 나온 우리 지하교회 내가 생겼던 그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는데 성령님을 직접 부르고 의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야 이러다가 내가 이단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분명히 많은데 이거 야 이 삼일체 신앙 이게 맞으면은 성령님을 개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는 게 맞는데 그래서요 그 신학자들의 내노라는 책을 책과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미친 듯이 성령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이 터졌네. 대박이요. 그래서 제가 축사 있잖아요. 축사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잠깐 멈추고 축사를 이렇게 진행하다가 축사를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축사를 진행하면서 있잖아요. 축사를 진행하면서 헬라어 사본과 말씀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밀을 여시는 거예요. 비밀을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와 거기서 막 야 이런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들을 건데 야 듣겠는데 유튜브 사역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올 거야 사람들이 와서 들을 거야 근데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설교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올 거야 제가 제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올 거야. 그러면서요. 두 명이 와요. 다섯 명으로 일곱 명으로 들어요. 열 명으로 들어. 열두 명, 열다섯 명, 20명, 22명, 24명 그러는 와중에 수천 명이 왔다 갔어요. 수천 명, 수천 명. 자, 여러분 보세요.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의 주장했던 그들이 남겼던 그 책 가운데 이 보물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그것대로 살고 그것들을 외치고 그것을 중심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보너스. 이게 뭐냐면요. 전국에 있잖아요. 수천 명을 만나 가신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 천 명이 안 될 걸. 이렇게 많은 교단을 떠나서 이렇게 많은 성도를 만난 교우는 정말 있잖아요. 아니 대형교회를 이끌게 되면은 다수를 향해서 설교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과 상담하고 대화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안 해요. 안 해. 지쳐서 안 해. 그러다가 죽어요. 여러분들 죽어. 자 아무쪼록 제가 이 거룩해진다는 얘기하다가 왜 성령을 얘기하냐면 그렇게 있잖아요. 목회 초년 때 그때는 여전히 부족했어요. 1년, 2년, 5년, 7년 그렇게 성령을 부르면서 있잖아요. 성령을 부르면서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저를 거룩의 길로 인도합니다. 저를 거룩의 길로 인도해요. 거룩의 길. 그리고 그 기라사 같은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대. 성령을 의지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대. 그게 현실을 되더라고요. 성령을 의지하면 좁은 길을 가게 돼 있대. 그게 현실화 되더라고. 성령을 의지하면 하늘만 보게 되겠대. 그게 현실화 되더라고.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대요. 그게 현실화 되더라고.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데 그게 현실이 되더라고. 성령을 의지하면요. 우리는 있잖아요. 주님 만날 때부터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하는 첫 작업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의롭게 하세요. 무결적으로 만들어요. 무결적으로. 성령의 이 통치 첫 단계가 뭐냐면요. 거룩이에요. 거룩이야. 거룩. 그런데요. 첫 단추만 거룩한 게 아니라 두 번째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육을 벗어날 때까지 거룩 통치하는 거룩. 우리 유다서 우리 1장 20절입니다. 우리 유다서 우리 1장 20절입니다. 유다서 우리 1장 20절입니다. 자, 저는 그 뭐냐면 저는 그래서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아니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 신학자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있잖아요. 정말 갈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삼일째 책을 뒤져가면서 막 좌충우돌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뒤져가면서 그 가운데 진주를 발견한 거야. 진주, 진주. 신학자들이 다 진주가 아니야. 여러분들도 만나기 바랍니다. 만나. 자, 우리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야, 믿음이 거룩하대요. 야. 믿음이 거룩하대요.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읽으면 휙 지나갈지 모르지만 저는요, 저는 이렇게 읽다가요, 와, 거룩한 믿음이래. 뭐냐. 제가 말씀 있는 방법입니다. 와, 뭐라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가장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래. 성령으로.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도하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당신을 의지해서 기도하래요. 당신 안에서 당신과 연합하면서 기도하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박 터지는 거지. 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로 이끄시는데 우리가 만약 성령 충만해지면요, 우리를 더욱 기도에 매진케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이 성령 충만해지면요,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기도꾼이 돼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게 돼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이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해요. 기도. 기도해야 돼. 응? 자, 에베소서 우리 6장 17절입니다. 빨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다 끝나가는데 시간은 에베소서 우리 6장 17절입니다. 자, 성령 충만해지면은 기도 가운데로 매진한다. 에베소서 우리 6장 17절입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쥐고 있는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매일 때, 성령께 올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우리가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령의 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쥐고 있는 검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사람을 살리는 예리한 검이 되거나 또는 악령을 내쫓는 예리한 검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검을 쥐고 있는 성령께 매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을 수도 없이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깨닫게 된다. 이해되시죠? 성령 충만해지면은 기도에 매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말씀을 예리하게 깨닫게 된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5절입니다. 이거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5절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면은 기도에 매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말씀에 예리한 검을 들게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우리 4장 5절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저는 성령 충만해져서 기도에 매진하고 말씀에 예리한 것 이것을 갖게 되면요. 거룩해지는 건 당연한 거야. 이해되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전 인격체가 말씀에 예리한 말씀을 가지고 갖게 되고 우리가 기도에 매진하게 되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요. 예리한 검은 나의 전 인격체를 찌르고 쪼갭니다. 기도는 성령의 메이자는 기도가 안 돼요. 성령, 기도라는 건 특별히 있잖아요. 특별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주먹구구식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메이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연합하는 자의 기도는요, 하늘을 뚫어.
그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영적 공기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 공기를요. 응?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 땅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영적 공기를 바꿀 수가 있고, 이 땅에 하나든 둘이든 영혼을 바꿀 수 있고,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영적 충격을 주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감사합니다. 고로 성령께 매이고 성 예수님과 구별되시고 성부와 구별되신 성령께 매이고 성령께 복종하고 성령께 모든 주권을 내려놓게 되면 내 삶이 영적으로 윤택해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도에 매진하게 되고 주님께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부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